네, 이번 설명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모든 음식 메뉴에 대해서 포장 판매만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저, 정부 합동특별교통대책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출입구 동선을 분리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야외 테이블에는 가림막 설치 또는 거리 두기를 시행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철도역과 버스와 여객선 터미널, 공항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방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